사랑의 불시착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김영민이 능금유적본부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. 상덕궁 1일 해설사로 변신해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.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오주연 기자가 만났습니다. 사랑의 불시착, 나의 아저씨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눈도장을 찍은 배우 김영민이 1일 창덕궁 해설사로 변신했습니다. 그 구용도 정자 안에서 연못을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. 해설을 마치자 관람객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. 김영민은 남다른 문화유산 사랑을 계기로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. 배우가 국능의 홍보대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평소에 그 시간이 될 때 좀 관심이 있어서 그 궁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화 행사들이 있어요. 그 뭐 달빛 기행, 별빛 야행 같은 문화 행사가 있으면 가서 즐기고 그랬었습니다. 특히 국가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를 본 경험은 그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. 300명 정도 되시는 제례 참여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발걸음마저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어떤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. 오랜 형식미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. 우리 국능의 얼굴이 된 그는 지난해 말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저희 집 담벼락이나 뭐 차의 흠집이 난 것하고는 좀 다른 좀 깊고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. 국민 여러분과 저 뭐 모두 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능을 보호하는데 네, 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.